자, 이다솔 차장과 5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뭐, 방송 시간은 이미 7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KBS도 아니고, 네. MBC도 아니니까. 그리고 내일 또 쉬잖아요. 네. 괜찮죠? 저는 뭐 괜찮습니다. 예. 자, 5월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주목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은 전체적으로는 네. 조금 투자의 톤을 좀 낮추고 가는 게 예. 현재로서는 함정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5월장은 뭔가 새로운 거를 매수해서 내가 예. 먹으려는 스탠스보다는 예. 만약에 3, 4월 달 동안 본인이 잘 투자하셔서 예. 수익을 거두신 종목도 있다면 네. 일정 부분은 뭐 현금화를 한다던가 그거 하면서 사실 지금 굉장히 시장이 바뀌기 좋은 변곡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앞서서 이제 시밀러랑 언택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사실 이게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계약 같은 걸 하고 다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예. 5월 달에 이제 주도군들이 뭐 유통이 될지 네. 혹은 뭐 기존의 언택이 계속 가게 될지 뭐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네. 일단은 제가 드리는 팁은 5월 초반은 조금 본인의 포트를 정비하면서 혹시 수익 난 종목이 있으시다고 하면 좀 일정 부분 현금화도 해서 네. 좀 5월의 장세가에 대응할 수 있는 좀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네. 삼자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시면서 조금 체크해 보실 만한 상황이 이제 5월이 딱 아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 4월부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예. 이제 5월 달에 소위 중소형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들을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 보면 1분기 실적은 생각한 것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인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 우리가 체감상으로 3월 달에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1분기 때 이제 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 지금 실적들을 까보면 예. 1월은 괜찮았고 예. 2월도 한 절반 이상 절반 괜찮았고 3월 달 이제 피해 보기 시작했는데 예. 이제 사실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이 작살난 건 3월 한 말부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선적하는 스케줄이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반면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 얘기를 좀 다시 첨언을 드릴 건데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할 거예요. 네. 사실 2016년도 리포트를 갖고 왔어요. 네. 그런 경우도 처음이에요, 지금. 네. 5년 전, 4년 전 리포트를 네네. 갖고 와서.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분기의 대체적인 평들은 네. 굉장히 3월 달에 큰 충격을 받고서 애널들은 선제적으로 어닝들을 좀 다운시켰고 네. 투자자도 굉장히 어닝 쇼크에 대한 준비가 단단히 돼 있었는데 그렇죠. 실제 이제 숫자를 까보니까 예. 생각보다 숫자가 괜찮고 또 환율 효과까지 버텨주면서 생각보다 괜찮았던 게 대부분의 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진짜 게임은 이제 2분기부터거든요. 그러면 이제 1분기는 상대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2분기는 어쨌든 4월, 5월 달이 이 거의 코로나의 본진으로 들어가는 영업 상황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 시즌으로 가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닝 서프라이즈 개념이 이거예요. 컨센서스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져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요. 그쵸.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아, 저 회사 영업이익 한 5천억 날 거야. 그런데 5,500억 나면 어닝 서프라이즈죠. 맞습니다. 컨센서스를 네. 하회하냐 상회하냐가 쇼크냐 서프라이즈냐 이걸 구분하는 잣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은 뭐 지금 2분기 때 어떤 기업이 뭐 좋아질 거 나쁘냐 이런 거보다는 예. 이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예. 또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네. 또 이거를 좀 개인분들이 어느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예. 좀 그런 포인트를 몇 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예.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컨센서스라는 거는 네. 증권사에 있는 담당 애널리스트가 그 기업의 실적을 추정한 것들의 평균값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예를 들면 예. 네이버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이 2,2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1분기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평균 영업이익은 1,000억 중후반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네이버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했던 1분기보다 예. 더 숫자가 잘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주가에는 이미 컨센서스로 기대하는 정도의 주가는 이미 현재 상태에 녹아 있다고 보고 예.
이거보다 더 어닝을 비트하냐 언더퍼폼하냐에 따라서 예. 주가 방향이 갈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예전에 애널리스트 해서 저도 분기 추정을 해봤지만 사실 그 이 애널리스트가 추정하는 거 사실 사람이 하는 직업인지라 네. 모든 애널이 자기가 커버하는 전 종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과거 이제 정유화학 애널 할 때 커버했던 종목이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가 추정 작업할 때 엑셀에서 모델을 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판매량을 가정하고 예. 가격을 가정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정해서 조합을 맞추는데 보통 한 기업의 모델을 하루 작업하면 그냥 꼬박 하루가 갑니다. 그냥. 맞추다 보면은 가정치도 바뀌고 네. 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가정치 바꾸다 보면 예. 꼭 한 번씩 또 데이터가 뻥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고 예. 이런 것들 꽤 수정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일일이 한다고 하면 네. 이 숫자를 만지는 작업에만 거의 한 2주 이상의 그러네. 작업이 소요되고요. 근데 그것도 3개월에 한 번씩 매번 해야 거기에 또 이제 이 데이터를 끝나면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글을 쓰게 되고 포맷 맞추고 하면 그냥 이 데이터 돌리고 글 쓰는 데만 거의 한 2, 3주 정도 예. 소요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또 3개월 단위로 또 계속 그렇죠. 업데이트 되다 예.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그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여러 가지 기업들 다 커버하겠지만 소위 그 애널리스트 탑픽이 있거든요. 이다솔 그러면 네이버지. 그렇죠. 이런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참고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예. 그 애널리스트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종목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가 탑픽이면 예. 이다솔이라는 애널의 보고서를 볼 때는 네이버를 중점적으로 보셔야지 이다솔 애널이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을 읽고서 그 숫자를 신뢰해서 팔로우업을 하시면 종목의 괴리가 생겨요. 15 종목 중에서도 네네. 한 종목은 아니나 탑으로 지금 그 쓰고 있고 분석을 열심히 하는 종목도 한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가 섹터를 커버하기 위해서 네. 직업적으로 커버하는 종목이 있고 네. 정말 마음속으로 내가 좋게 봐서 예. 집중적으로 스터디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사람인지라 그런 종목은 예. 탐방도 또 많이 가게 되고요. 예. 데이터도 또 많이 수집하게 되고 예. 또 재미있는 거는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 종목을 잘 안다고 소문이 나면 예. 그 사람을 허브로 데이터가 모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희가 계속 뭐 쉽게 설명드려 네이버를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네이버를 탑픽으로 밀고 또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시장의 투자자들이 네이버가 궁금할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알려줘.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걸 알려주세요. 예. 근데 저는 하나의 개인 애널리스트지만 보통 애널리스트가 평균적으로 한 40개 이상의 기관들을 만나고 다니거든요. 예. 40개 기관에서 네이버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를 한 개씩만 수집을 해도 저에게는 40개의 인폼이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저는 또 그걸 다시 가공해서 또 새로운 보고서를 쓰게 되고 예. 또 이러다 보면 네이버에서도 여의도 애널리스트 업계에서 A라는 애널리스트가 네이버에 영향력이 있대더라 그러면 아무래도 그 애널리스트와 좀 더 소통을 하게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애널리스트가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잘하냐에 따라서 그 애널이 갖고 가질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량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참고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거는 시장에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이 종목을 누가 가장 밀접하게 커버를 하고 있나 이거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어허, 예. 그거를 보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주 내는 사람이 보통 그렇겠지.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요즘은 원체 기자분들이 열심히 기사들을 쓰셔서 네. 애널리스트가 웬만한 대형주 레포트 내면 예. 보통 그 다음날 아침에 다 기사화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뭐 네이버나 본인 HTS 예. 창에서 그 종목 검색하시면 제일 자주 보고서 나온 증권사가 맞아요. 있어요. 예. 그 보통 보면 그 회사가 그 종목을 좋게 보는 데고 그 종목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데이터를 굳이 참고할 거면 예. 그 사람 걸 짜야 된다는 거죠. 그 기관 투자가들도 그 사람 말을 제일 신뢰하겠네요. 기관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일 초보 매니저들은 이제 하는 실수가 예. 엉뚱한 데 가서 단적으로 다른 종목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네이버에 관심이 없는 애널한테 네이버를 그냥 물어봅니다. 네. 그럼 사실 애널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하겠지만 네. 사실 그 애널은 그 회사를 잘 몰라요. 어허. 그러면 뭐 굉장히 파지티브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련한 매니저나 투자자들은 네. 종목과 애널리스트를 매칭을 굉장히 잘 시킵니다. 아. 이 종목은 이 애널리스트, 아. 이 종목은 이 하우스, 뭐 화학 섹터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증권, 네. 뭐 아니면은 뭐 인터넷 쪽은 뭐 메리츠 증권이 잘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리소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개의 증권사가 네이버라는 회사의 분기 어닝 추정을 1년에 4번씩 합니다. 네. 그러면 20개의 데이터가 총 4분기 하면 이 시장에는 네이버와 관련된 실적 데이터가 총 80개의 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80개의 점이 예. 모두 같은 밸류를 갖는 점이냐?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누군가가 찍은 점은 좀 더 유의미한 점일 수 있고 예. 누군가가 찍은 점은 조금 좀 영양가가 없는 점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릴 보고서가 약간 그런 내용을 글쎄 이게 사실 메르츠 종금증권에 이진우 이게 우리 2% 동명이인이에요. 이진우가 이 증권 가이드 많고 기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진우의 알파 사용 설명서라는 이게 거의 5년 된 리포트인데 우리 이더솔 처장이 프린트아웃을 해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리포트 사용 리포트나 이 실적 애널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얘기죠. 일종의 그런 아이디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보고서를 제가 오늘 갖고 드린 이유가 예.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앞에 언택트나 시밀러 리뷰 드린 다음에 네. 어닝 시즌을 좀 잘 활용하시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사실 제가 매니저 하던 시절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보고서예요. 아. 제가 실제 2016년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를 자산운용 그렇죠. 할 때인데 예. 제가 사실 이 보고서가 처음 나와서 읽었을 때 예. 이 애널리스트 분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사실 저는 이진우 애널이랑은 뭐 전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예. 제가 보고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천재다. 어떻게 이런 우리 프로도 거의 천재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름 좋은가 봐. 예. 근데 사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예.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생각인데 뭡니까? 빨리 좀 요약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궁금해 제가. 네. 그래서 예. 그 보고서의 제목은 예. Analyze Analyst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를 분석하라. 분석하랍니다. 예. 그래서 분석하라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 이 컨센서스는 결국 커버 애널의 평균값으로 형성이 되는데 예. 이 80개의 점이 다 유의미한 점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 개개인의 투자자가 80개 점을 모두 추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애널리스트의 주장은 이 중에서 유의미한 점들만 쫓아다니자는 겁니다. 80개의 점 중에서 의미 있는 점들이 어떤 패턴인지를 분석을 하고 예.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그 의견의 가중치를 더 줘서 네. 투자 판단을 하자는 거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시그널을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 예. 첫 번째 퍼스트 무버라는 개념을 쓰시거든요. 예. 퍼스트 무버가 뭐냐면 20명의 애널들이 1년 동안 컨센서 추정하다 보면 예. 어느 정도 평균값을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 자신이 없는 애널리스트는 따라가지. 따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네이버의 1분기 실적이 처음에 한 1600억 컨센이 있다가 점점 애널들이 리뷰를 할수록 이 수렴값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순간에는 한 1600 근처로 다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아 네이버는 대충 1분기에 1600억이다. 1600억 정도 보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네. 갑자기 어떤 애널리스트가 2100억을 주장하고 나오는 거죠. 퍼스트 무버네.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수렴했던 값에서 튀어나가는 첫 번째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황은 두 가지죠. 예. 이 애널리스트가 미쳤거나 아니면 더 잘 알거나 남들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갖게 됐거나. 예. 근데 확률적으로 애널리스트라는 그래도 직업군이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예. 그 굉장히 그 똑똑한 분들이 많이 그렇죠. 하시는 부류잖아요. 고액 예, 연봉에.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런 부류에서 되게 새로운 점을 찍는다는 게 그거 어떻게 반대로 하면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지. 저도 사실 해봤지만 예. 그 점 찍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예. 어느 정도 컨센서스 수렴돼 있던 상황에서 첫 번째로 치고 나가는 데이터는 예. 상당히 강한 확신과
강한 컨비션을 가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아래든 위든. 아래든 위든. 네. 그래서 이 퍼스트 무버는 평균값 수렴하던 데이터에서 위로 상향하는 종목은 매수 시그널이라고 보고 예. 평균값에서 아래로 크게 이탈하는 시그널은 매도 사인으로 봅니다. 어허. 그리고 이진우 위원은 이거를 일단 첫 번째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예. 그리고 어차피 첫 번째 데이터가 움직이고 나면 지나고 보면 예. 그 두 번째부터는 다 그 값을 수렴해 갑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특이한 점을 찍고 나가는 애널리스트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기관에서 많이 부르지. 야, 걔 좀 불러봐. 걔가 왜 그런지 좀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분은 새로운 데이터를 받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받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거나 네.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이진우 위원의 가장 첫 번째 거는 무조건 첫 번째 치고 나가는 점을 추적해서 네. 그거를 의미 있게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하고 아, 말 되네. 예, 먼저 치고 위로 치고 나가는 건 매수 시그널 말 돼요. 빠지는 건 매도 네. 시그널 이렇게 네. 하면 우리가 상장 종목을 뭐 천 개를 관리를 하더라도 예. 이 상장 종목 천 개가 네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 4천 개의 어닝 데이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매니저가 아무리 훈련이 돼 있어도 다 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허. 그리고 그 에너지도 뭐 따라갈 수가 없고 예. 그러면 첫 번째로 튀어나간 퍼스트 무버만 트래킹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정하다 보면 네. 우리가 몰랐던 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제가 과거 몇 번 윌리엄 오닐의 좀 그 주도주 매매 말씀드릴 때 했던 개념이랑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예. 어닝 시즌에 저도 쭉 레포트들 챙겨보고 데이터를 보다 보면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들만 계속 추적을 했는데 예. 이 퍼스트 무버가 하나의 섹터로 묶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매일 보고서 나온 것들을 보면서 예. 퍼스트 무버인 종목들만 소팅을 하거든요. 예. 근데 봤는데 어떤 때는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셀트리온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예. 이거는 다 다른 섹터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이 어닝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퍼스트 무버를 골라냈는데 아~ 네이버, 카카오, 한국 사이버 결제, 아~ NC톡도 이런 것만 쭉 나오는 언택으로 거거든요. 이렇게 뭉쳐지는 경우가 어느 순간에 봐서 뭔가 언택스러운 섹터들이 지금 1분기가 굉장히 숫자가 좋은가 보구나. 퍼스트 무버들이 많이 출연한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코로나 때문에 언택이 좋아집니다라고 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퍼스트 무버나 시세가 좋은 종목들을 계속 팔로우 하다 봤는데 우연찮게 이게 그룹으로 묶였을 때 네. 이 산업이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제가 비교적 시장 평균보다 이 시그널을 빨리 캐치했다고 하면 예. 이 새로운 주도주에 좀 먼저 편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일단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퍼스트 무버를 골라내자. 이게 예.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진우 위원은 빅 무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예. 평균값에서 10% 이상 튀어나가는 숫자들. 퍼스트 무버도 좀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그냥 그렇죠. 이탈하느냐. 네.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네이버 기준으로 한 1,600억 하다가 어느 애널이 한 1,700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프리뷰에서 1,800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미 1,600 컨센에서 1,800을 올라갈 때는 조금씩 우상향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시장은 네이버의 적정 시가총액은 1분기 기준 1,800억의 이익 체력이야라고 반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1,800에서 한 10% 이상 상향하는 숫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2,000 나왔다 이거죠. 네. 그럼 그때부터 시장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운용사에서 예. 특정 섹터를 담당하는 섹터 매니저는 예. 이런 숫자 나오면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자기가 회사에 가서 뭔가 발표를 그렇지 우리 최준철 대표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죠. 물어보겠지. 그러면 도대체 그 다음날 회의를 가면 당연히 예. CIO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예. 네이버가 갑자기 뭐 2,000억 프리뷰가 나오는데 예. 담당자인 네 의견은 뭐야 이러고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아침에 가서 내가 답변을 못하면 그냥 깨지지. 깨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운용사의 섹터 담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팅 자꾸 컨콜하고 그러죠. 컨콜을 하고 미팅을 네. 가고 애널리스트를 뭐 찾아가고 진짜 뭐 이런 경우는 뭐 1층 가서 전화해서 잠깐 뭐
갑가을이 바뀌지, 갑가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추정치 근거가 될 만한 걸 확보를 해서 내가 그 다음날 내 조직에 네. 내 의견을 딜리버를 해야 본인의 역할을 하게 그렇겠네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빅무버가 발생했을 때는 예. 시장이 상당히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 1800 정도 원인을 반영하다가 최종값이 예. 튀어나오면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았는데 한 번 더 치고 가는 구간들이 보통 이제 그것도 그 것이다. 리포트의 그 필자가 베스트 애널리스트다. 네네. 그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군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더 파급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 파급 효과가 더 크죠. 저 어느 증권사의 주니어다 이러면 좀 덜할 거고 그죠?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실제 그 영향력이 있는 애널리스트 분이 네. 되게 시총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 어허. 시장 컨센과 동떨어진 숫자를 했을 때 그분과 전화 통화하는 게 매니저의 능력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하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볼까? 베스트 매니저가 되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컨센서스를 활용할 때 이진우 그 위원의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아이디어는 퍼스트 무버와 빅 무버에 집중을 해서 이 값들을 팔로우하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어떤 인폼들을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네. 이제 그 두 가지고요.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퍼스트와 빅이 같이 나타났을 때. 어이구, 최고네.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의미 있게 보는 시그널들은 이제 그런 값들을 가정하시더라고요. 그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개 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 점을 분포도를 이제 찍어 보면 예. 특정 이제 그 3포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분포가 예. 이 중에서 히스토리로 쭉 이 점들을 연결해 보면 예. 유독 이 종목에 대해서 늘 상단값을 적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늘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제일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의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뷰거나 네. 내지는 어떤 뭐 정보의 깊이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를 분석하라 레포트에서 보는 유의미한 또 지표가 최상단 값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던 애널리스트가 더 올릴 때. 의견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의견을 꺾을 때를 주목합니다. 아, 꺾을 때. 네. 왜냐하면은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예.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추정은 편향성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좋게 보던 애널리스트는 사실 상대적으로 계속 좋게 볼 가능성이 많죠.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던 애널이 더 좋게 보는 거는 예. 퍼스트 무버나 빅 무버가 아니면 그렇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진 않는 거고요. 오히려 예. 이 종목을 제일 세게 보던 애널리스트가 예. 의견이 꺾였을 때 어허. 이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캐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이 종목을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보던 애널리스트가 약하게 매수로 의견을 올렸을 때 보통 이런 종목들이 턴어라운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얘기 드렸던 컨센서스가 우상향하는데 그 퀀텀 점프하는 경우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이 신고가를 나가는 패턴이고요. 예. 특정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던 어떤 이 종목이 갑자기 그 의견이 매수로 의견을 상향시켰을 때는 보통 네. 계속 빠질 때 우아향하던 종목들의 네.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생겼을 때가 많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올 초 같은 경우에 자동차 섹터나 예. 중국 소비재 같은 섹터들이 지난 네. 1, 2년간 계속 우아향했었거든요. 그렇죠. 주가 자체가. 예.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계속 현대자동차 한 3년 정도 어닝이 계속 어닝 컨센서스 대비 계속 하회 실적을 내다가 어닝샷. 예. 작년 4분기인가 올 초인가부터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거라고 추정한 애널리스트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애널리스트마저 의견을 이제 바꿔요. 올리기 시작하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인폼은 뭔가 계속 다운 사이클에 있던 업종과 종목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나? 네.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와 빅 무버가 제일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갖춰지면 제일 좋고요. 예. 이 밴드 값에서 가장 불리시한 애널이 의견을 꺾었을 때 예. 보통 근데
저도 애널리스트 경험이 있지만 내가 아주 좋게 보던 종목을 나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막 뭐 무자비하게 팝시다라고까지 주장을 잘 못해요. 스트롱 바이를 셀로 바꾸는 케이스는 좀 못 봤고 그러기는 사실 그냥 이제 홀드로 바꾸거나 그렇죠. 뭐 그 바이로 바꾸거나 네네. 그러죠. 네. 그것도 신호죠 사실. 사실 신호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신호지.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투자자들은 행간을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애널리스트가 스트롱 바이에서 바이로 의견을 바꿨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이 애널이 했던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겠지.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는 그대로 쓰지 못하지만 예. 그 애널리스트가 투자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예.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이 퀀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예. 이 애널리스트를 분석하라서 얘기하는 재밌네. 상단값이 내려올 때 예. 혹은 하단값이 올라올 때 우리 저 이다솔 차장은 지금 40대 초반이시죠? 제가 올해 39입니다. 30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사실 업계에 막 20년, 30년 있는 분들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다솔 차장은 애널리스트도 해봤고 펀드 매니저도 해봤고 지금은 이제 리테일 고객을 담당하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다 버무려지고 그 경험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경험이 우리 저 컨텐츠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길지 않아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다솔 차장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항상 뭐가 따라가죠. 숙제가 있어요. 네. 이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펀드 매니저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이다솔 차장의 경험상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요 업종의 주요 메인 종목들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삼전이다.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반도체 애널리스트 삼전보다 하이닉스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각 대표 개별 종목 다 할 수는 없고 시총 한 10에서 15위 정도 되는 이 종목들의 베스트. 베스트 업종 하죠. 베스트하고 뭐 연결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종목은 누구라더라 이런 거 좀 알 수 있어요. 아, 그, 네? 그 종목을 잘 커버하시는. 네. 아. 왜냐하면 우리가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모시거든요. 네네. 업종. 네네. 근데 그 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평점으로는 1등인데 사실상 야 네이버 하면 무슨 소리야. 걔 3등이지만 걔가 최고지. 네. 이런 사람도 많죠.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거 명단 좀 줘요. 만들어줘요. 그거는 제가 따로. 그런 분들만 모셔보려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돼? 저도 이제 뭐 제가 그 펀드 매니저를 할 때는 이제 네. 그런 걸 되게 밀접하게 네. 접촉을 했었는데 네. 사실 지금 저는 이제 뭐 기관 투자가는 아닌 입장이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제 경험으로 하는 팁은 결과적으로 보면 제일 자주 쓰시는 분이 네. 그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쭉 데이터를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제일 빈도수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제일 퍼스트 무버고 네. 빅 무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숙제를 내다가 내가 숙제를 받았네. 그 컨센서스 데이터 쭉 추정하다 보면 네. 그 제일 잘 맞췄던 애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네. 제일 늦게 써서 잘 맞춘 애널이 있고. 네. 제일 먼저 써서 컨센서스를 리딩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데이터는 작업해 보면 네. 나오니까 제가 혹시 뭐 도움 될 만한 데이터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데이터를 좀 제가 그래서 제가 뭐 발표를 하진 않지만 모실 때 그렇게 모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아실 것 같아서 은근슬 좀 한번 왜 그럼 우리 도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니까 네. 투자하시는데 근데 뭐 리포트 소개하다가 5월에 주목해야 돼. 이제 2주 있다가 또 뵈야 되니까 네네. 그 얘기를 못했는데 간단히 좀 할까요? 간단히. 저도 지금 5월장은 네. 약간 뭐랄까 레버리지를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지금 제가 받는 느낌은 네. 이 지금 언택과 컨택의 딱 경계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4월장이 원체 특정 이 언택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예.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뿜었던 한 달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 상황 왔을 때는 계약도 이제 한다고 하고 예. 뭔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금 완화하는 예. 정부 스탠스가 발표됐고 하면서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언택과 보복적 소비 양쪽에서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축은
새롭게 자리 잡은 언택 트렌드거나 아니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오프라인 섹터 쪽의 보복 소비거나 네. 이 양쪽 중에 하나로 귀가를 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5월장이 어느 색깔로 갈지는 저도 조금 관찰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을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이 바뀔 것 같다고 관찰할 때 드리는 팁은 예. 본인의 어떤 투자 포지션을 굉장히 넓혀놓은 상태에서 이 포지션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면 예. 대응이 좀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색깔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새로운 색깔이 나타났을 때는 아무래도 좀 민첩하게 대응이 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4월에 잘 투자하신 종목들이 있으면 그 종목을 뭐 다 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익도 좀 챙기고 이익 실현 좀 하고 현금도 좀 마련을 해서 예. 좀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그쪽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쉬다가 다시 간다고 하면 네. 내가 다시 그 종목을 사서 그쪽으로 단가 낮춘다 이거죠. 간다 하더라도 더 싸게 살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네. 사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미 지수가 1900 넘어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어느 섹터를 사야 내가 돈을 벌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조금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를 하시는 기간으로 예. 요 한 일주일을 보내서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자칫 뭔가 내가 1900까지 올라온 동안 못 번 수익을 새로운 섹터를 찍어가지고 만회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이건 조바심이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일단 5월 초반장은 좀 관찰 좀 해보고 또 관찰의 결과 어느 정도 보이면 오케이, 알았습니다. 뭐 2주 뒤에 제가 뵐건 네. 뭐 중간에라도 네, 아예 뭐 꼭 2주라고 못 박지 말자고요. 네네. 뭐 아이디어가 생기면 내일이라도 하는 거고.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저는 이런 그 후배들이 좋아요. 뭐 이렇게 고참이랍시고 또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억지로 또 얘기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아이디어가 없고 일단 보수적으로 보십시다. 그리고 아이디어 생기면 내일이나 뭐 2주 뒤나 안 생기면 또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운다라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도 우리 증권맨들 또 이 증권맨들이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까? 좋은 의미에서 증권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이렇게 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드리죠. 이다솔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